사실 이제 궁시프의 메뉴는 가격은 가볍게, 속도는 빠르게, 맛은 매우 맛있게 예, 이렇게 시작된 요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죠. 최고의 가성비. 우리 최고의 좋은 거를 가성비, 가성비라 하잖아요. 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궁성비로. 궁성비로. 오늘은 저의 주인공은 호박이고요. 여러분들께 신세계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궁금해. 특히나 지금 이맘때 애호박 한 개에 1,000원대입니다. 가장 쌀 때예요. 맞아요. 이게 또 호박이 또 마트 가면 또 그 1+1이나 2+1으로 꼬딱 같이 팔거든요. 이걸 뭐 보통 호박 전 찌개라든지 된장찌개 꽃인데. 맞아요. 그 일단 뭐 색깔이 있으니까 이게 무언가를 지금 현재 뭐 만들긴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야죠. 두 바퀴 반. 자, 왜 돌리셨나요? 이거 없어요, 오늘? 이건 뭐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얘의 균형을 보는 거예요. 돌았을 때 무게의 균형감을 봤을 때 이쪽에 가는지 필러를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한번 요거를 시켜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맛은 내가 볼 때 진짜 별로. 근데 저도 호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호박 아무리 궁 셰프님이라 해도 오늘은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없죠? 너무 없네. 이런 거 뭐, 이게 너무 없.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아니 성의가 아니고 그 뭐 이 정도면 다 끝나요. 네. 자, 궁 셰프 이상민의 요리 말씀드리자면 쌈호박입니다. 쌈호박? 네. 쌈무 뭐 이런 형태랑 비슷한 건가요? 역시 네, 맞습니다. 유리은 구가님. 근데 이거를 쌈무처럼 한다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쌈호박을 여러분들께 추천한 이유는 쌈무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 먹기보다는 사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쌈호박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다양하게 요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포를 뜯듯이 네. 이제 써시는 거죠. 그래야 쌈이 가능할 테니까. 오이 아니고요. 호박입니다. 형, 목공소에서도 일했었어요? 대패질을 잘하시네요. 저에겐 이제 이 애호박이 소중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전 지금 궁금한 게 저걸 익히실 건지 안 익히실 건지. 난 절일 것 같아요. 절인다. 저는 그냥 센 거로 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대박 사장님의 비법이 저도 똑같이 담겨져 있어요. 절이시는구나. 이게 뭐냐면 애호박을 끓는 소금물에 데칩니다. 익힙니다. 그래서 모양하고 아삭함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색깔도 살고 우리 대표님이 오이소박이를 끓는 물에 이렇게 소금 넣어가지고 담궈놨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뜨거운 소금물이야 이게. 이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게 아작아작하고 이게 30분 동안 절이는 거야 이게 여기서. 소금물이요? 뜨거운 소금물. 아, 소금을 끓인다고요? 아, 이거 내가 마치 덥쳐. 두 번째로 내가 이 요리를 하면 내가 따라한 것 같은 생각을 할까봐. 근데 처음에 어떻게 그걸 따뜻한 걸 원래 거기다 부으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아, 그거를 많이 찾아봤어요. 거기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야, 방법이 똑같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애호박을 째다 담아놓고 끓는 물에 소금 한 큰술 넣고 이렇게 담아서 익히면 되는 거죠. 익히는 작업까지. 근데 지금 이걸 소금물에다가 데치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색깔 자체가 그렇죠. 더 이제 푸르게 되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물에 재료를 넣으면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성분이 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그 물에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 바깥에 이미 농도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영양 성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금 때문에 얘가 간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금물에 데쳤을 때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하는 네.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네.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소금에 들이는 거하고 끓여서 하는 거하고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